안녕하십니까? 애트리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에 나트륨을 넣어 신개념 2차원 반도체 소재의 나노시트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2차원 반도체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됐습니다. 애트리는 쉽게 물에 용해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취급이 쉬운 나트륨 이온을 활용한 나노시트 박리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나트륨 이온 활용 기술로 박리한 나노시트가 물속에 고루 분산되어 떠있는 수분 산액을 얻은 이 용액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간단한 메모리 소자 어레이를 제조하여 데이터를 쓰고 반복하는 과정을 시험하여 안정적인 메모리 동작을 확인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2차원 소재 나노시트가 향후 전기차의 고용량 축전지, 2차 전지, 유연하고 투명한 전자기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